좋아하나요? 노래 좋아해서 신청곡 받습니다. 어? 노래도 잘 부르세요 혹시? 노래 잘 못 불러. 신청곡 발라드로 뭐가 좋을까? 발라드가? 이거 아까 사진 찍힌 거 올라왔어요? 어디서 준 거예요? 네, 아까 내렸어. 배에서 내렸어. 아~ 어디 올라온 거예요? 모르겠어. 어디 올라온 거. 빠른데? 진짜 올라왔죠. 겁나 빠른데? 혹시 막 이름도 가끔 검색해보고 그러세요? 이름은 맨날 검색하죠. 아, 맨날이요? 어. 자기 전에도 검색하고 또 해가지고 입시 연기부터 해서? 18살인가? 그때 입시 연기할 때 저 그거 해봤지만 엄청 미래에 대한 그 확신이 없잖아요. 완전히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? 일단 그때는 단기적 목표가 있으니까 일단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공부를 잘 못했는데 그래도 한 번에 갔어요. 연기하는 사람들한테 연기하라고 추천해주고 싶어요? 자기가 좋아야 하면 좋아야 하면 좋아해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힘드니까 좋아하는 거. 근데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. 성공하기 어렵다. 그러니까 이제 남자 20대 중반 넘어가면은 뭔가 그래도 또 현실에 점점 현실을 생각하게 되니까 20대 후반이 되면은 나도 어떻게 민우 씨가 말한 것처럼 되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내가 많이 못 이룬 것 같은 그런. 근데 남자는 내가 느끼기엔 20대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많이 해보면서 뭐를 내가 좋아하는지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사실 그 뭐 괜히 겁먹고 미리 더 깊게 고민 안 했으면 좋겠어. 20대들은 전 아직 어린데 좀 더 놀아봐도 돼요. 더 놀고 싶어? 아직 멀었죠, 놀려면. 아, 근데 보통들 보면은 네. 10대 때 이제 대학이라는 것 때문에 네. 노는 친구들도 있지만 안 노는 친구들이 더 많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렇게 생활을 하고 20대가 돼서도 또 이제 그 고민을 이어가고 30대 때는 또 그 위치를 지키려고 더 올라가려고 적어도 20대 때 딱 어느 정도 시간이나 이제 기준만큼은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좀 보내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. 안 그럼 진짜 후회할 것 같아요. 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여행? 저는 사실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니라서